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호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4-1에 있는 그 공학적 응용에서의 모델로서의 연립상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는 그 먼저 제목부터 한번 봐볼게요. 4-1이 되면서요. 걔네들을 이제 공학적 응용에서. 응용에서 뭐냐면 이제 모델로서의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모델로서 상미분 방정식. 연립상 미분 방정식이었을게요. 연립상 미분 방정식.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봤냐면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같이 봤다고 치면요. 예, 사장에서는 드디어 뭐가 오냐면 걔네들 이제 벡터화 시켜놓은 이제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어떻게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게 보시면 별 1이라고 쓰고 보도록 합시다. 네, 걔네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연립상 미분 방정식을 한다면 이런 식의 방정식을 연립상 미분 방정식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처럼 y의 원의 프라임 값이 뭐로 되냐면 y1. 얘네들은 이렇게 ay1 플러스 ay1 ay1 플러스 b의 y2. 그다음에 플러스 뭐라고 하냐면 g의 t의 꼴로 하나 주어진 방정식 하나 있어. g1t라는 것을 주 것이 하는 하나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y2 프라임이라는 값을 어떻게 주냐면 a의 y2 a-의 y2 y1 그다음 플러스 b-의 다시라 쓰지 않을게요. 마치 미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저 여기다 그냥 원 원수고 이렇게 쓸게요. a1 y1 y1 a2 그다음 플러스 b2 y2에 그다음 플러스 이렇게 g의 2의 t라고 주어 있는 두 가지 이제 방정식이 있다고 보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가 갖고 있던 방정식의 풀이법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도 쓰면 되죠. 어떤 거죠? 적분인자법 아니면 변수분리법 같은 거 쓰면 되는데 얘가 지금 연립방정식꼴로 되어 있을 때는 걔네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지를 한번 봐볼 건데요. 얘네들을 먼저 뭘로 시킬 거냐면 벡터화 시켜서 먼저 써보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벡터화 시켜서 먼저 써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y1 프라임에 y2 프라임이라 쓸수 있고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쓰냐면 그 행렬로 써서 a1하고 b1 그다음에 a2하고 b2라는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된 다음에 뒤에 뭐가 오죠? 여기는 y1하고 y2가 오게 될 것이고 거기 뒤에는 새로운 식이 어떤 거예요? g1의 t, g2의 t라는 식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얘네들은 첫 번째에는 y1 프라임하고 y2 프라임은 y의 값을 미분한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y 벡터의 프라임을 쓸수 있고요. y 벡터의 프라임을 쓸수 있고 얘네들 우리가 있는 a 벡터라고 쓰고요. 그다음에는 y 벡터라고 쓰고 y 벡터라고 쓰고 y 벡터라고 쓰고 그다음에 얘네들 플러스 뭐라고 쓰지? 얘네들 새로운 뭐그 G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벡터의 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정식, 우리가 시스템 꼴의 그 방정식을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G의 T, G라는 벡터 자체가 이제 무슨 벡터냐면 0 벡터가 되면 0 벡터가 되면 걔네들은 이제 제차 방정식, 이 호모지니어스 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걔네들 거에 있는 그 G라는 벡터의 값이 0이 아니면 걔네들은 넌 호모지니어스, 그 비제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 연립상 미분 방정식이 이러한 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 우리가 얘네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방정식의 해를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별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번에는 뭐볼 거냐면 제차 방정식일 때 우리가 걔네들 연립상 미분 방정식에 풀수 있는 해의 꼴을 한번 보도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차 방정식일 때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차 연립상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 여기 있는 뒤에는 꼴이 없는 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걔네들의 연립 방정식의 풀이 꼴을 한번 봐볼 건데요. 그럼 제차 연립상 미분 방정식의 식은 y-의 값은 뭐랬냐면 a에다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y로 되어 있는 꼬락서니 우리에게는 제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의 값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얘네들의 그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구할 거냐면 걔네들 AY에 관한 뭐를 구할 거냐면 아이겐밸류, 즉 고유값하고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고유 벡터를 먼저 구하실 겁니다. 그첫 번째 1번은 이거예요. 1번은 저희가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는 A에 Y라고 하는 거하고 임의의 람다에 Y라고 하는 걸두 개에 갖게 되는 그 람다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넘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A라는 벡터하고 빼기 람다에다가 I라는 벡터 붙이시고 뒤에는 Y라는 벡터가 몇개 없는 0이 된다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0이라고 Y라고 하는 건 해의 값인데 해의 값이 0이 될수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어떤 것을 알수 있냐면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에 우리가 A의 값에서 마이너스 람다 I의 값을 했을 때그 값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람다 값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아이겐 밸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그 고유 값이 람다 1하고 람다 2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걔네들 람다 1하고 람다 2에서 나오게 되는 뭐가 있죠?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x1 벡터하고 x2 벡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걔네에게 아이겐 밸류 값하고 아이겐 벡터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 일명 알고 있는 그 고유 값, 일명 그 기저, 그 베이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할 수 있냐면 우리 얘네들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걔네들의 두 번째 1번에 y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c1에 x 벡터에 1을 쓰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에 어떻게 감마 1t 잡고 플러스 c2에 x2 벡터에다가 그 익스포넨셜에 감마 2t라고 잡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연립상 미분 방정식의 해가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떻게 재차 연립상 미분 방정식의 꼴을 첫 번째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맨 처음에 거기에 관한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그 AY에 관한 아이겐 밸류 값을 구해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구하시고요. 그두 개에 관한 어떤 거? 리니어 콤비네이션 꼬락서니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걔네들 재차 연립상 미분 방정식 해가 될 것이고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냐면 1번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는 초기 값이 주어져서 이네들 값을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바로 특수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가 푸는 방식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교재 161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에 있는 우리가 그두 개의 탱크에서의 혼합 문제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한번 그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 꼴에 있는 그 연립상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 두 가지를 100%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